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최초의 기독교 민권운동의 시작점인 대구 교남 YMCA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붉은 벽돌의 건물은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교남 YMCA 앞에는 대구 제일교회 본관이 있고요. 지금 바라보시는 교남 YMCA는 대구에서만 40년 동안 선교활동을 한 불원 선교사의 제안으로 1914년에 미국에서 모금활동을 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공사가 완공이 된 2층의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네, 지금부터 교남 YMCA 안으로 가서 같이 살펴보실까요? 이곳 교남 YMCA에는 대구 3.1 만세운동에 대한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만진 목사와 이각성이 주도한 대구 3.1 만세운동이 이곳 제일교회 그리고 개성학교, 신명학교, 대구 고보의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대구 3.1 운동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구의 민족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상화가 바로 이쪽 신관에 간사를 맡고 있어서 신관에 대한 자료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곳 교남 YMCA에서 바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열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 옆으로 사진이 보이는데 신랑이 서양식 양복을 입고 신부가 드레스와 같은 화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옆으로는 최초의 서양 근대화 전시회가 바로 이곳 교남 YMCA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대구 시민의 문화 교류장으로 이곳 YMCA를 활용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 청년들에게 외국어 어학 강좌와 생활 법률 강좌 이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대구 시민의 계몽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나무 계단을 올라와서 YMCA 2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2층에는 YMCA의 역사와 여러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의 액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남 YMCA는 대구 청년들과 학생들을 아울러 대구에서 민족 운동을 이끌었고 이 조직적 활동이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상남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방문하셔서 3.1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민족 지도자들의 여러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